오늘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떤 성도님이신지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제공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극 요새도 연극 저 대학가에 가면 연극들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연극들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있죠. 연극을 이렇게 보면은 그 무대에 나와 가지고 이제 연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무대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하나님의 무대라고 볼 수가 있죠. 신약에도 역시 하나님 무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떠느냐? 오늘날에도 역시 하나님의 무대가 펼쳐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 이제 연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무대에서 연기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성도님들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세대들이 우리 앞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갔고요. 신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떠나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가 그 바톤을 받아가지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그 대열에 우리가 끼어서 성경의 말씀 나오는 대로 구름과 같이 많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참 많이 있죠. 지난주인가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아프리카의 모임들 숫자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좀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그 모임이 한 250개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근데 그 아프리카는 뭐 한 1000개 모임 숫자가 1000 넘는 그런 모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프리카에 벌써 복음이 들어가 정착해 들어가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참 많은 줄로 압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도 한 교회를 이루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유구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서 많은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의 길을 갖고 오늘날 이제 저희가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들에 나가면은 그 들의 그 들꽃들 어떤 꽃은 아주 화려하게 피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꽃들은 숨어서 아주 조그맣게 그렇지만 그 조그만 꽃도 이렇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아주 오밀조밀하게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의 그 믿음 생활을 지금 꽃피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의 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무대가 조성돼가고 그 가운데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이제 이 믿음 생활을 해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그 정말 그 화려한 그 이름을 펼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숨은 듯 말들 정말 자세하게 이렇게 관찰해 보지 않으면은 그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디도도 빙사계 일각이라고 위에 나타난 부분은 적은데 그 뒤에 숨어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디도도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거절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도 숨 쉬고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공기와 햇빛과 물을 자유롭게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자유롭게 쓰면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다행히도 어느 날 하나님을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성도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성도가 됐다는 일,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그분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을 배우고 믿음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의 삶을 산 많은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 견본들이 참 본이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디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디도 오늘 잠깐 그 말씀을 디도서 1장 4절 말씀을 읽었죠.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한다. 편지하노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디도,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편지 썼냐면은 같은 믿음을 따라 된 여기에 같은이라는 이런 단어를 제가 원어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그 유다서에 나오는 일반으로 얻은 믿음 이 일반으로 얻었다는 그 내용하고 같은하고 똑같은 원어입니다. 똑같은 원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으로 얻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은 그런 믿음을 얻었다. 이 일반적으로 얻었다는 그 믿음이요. 전에도 잠깐 말씀을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같은 믿음입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어떤 분에게는 아주 순도 100%의 것을 또 어떤 분에게는 50%의 것을 어떤 분에게는 30%의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질 않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피를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햇빛을 똑같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도 똑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걸 우린 받았어요. 일반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이 떨어질 때 그 토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그 순무인가요? 순무 빨간 그 무 있죠? 빨간 무 그걸 이 갖고 와서 이쪽에다 심으면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강화도에서만 그게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토양이 틀리면 달라져요. 예,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한테 떨어지는데 어떤 밭에는 100배, 어떤 밭에는 60배, 어떤 밭에는 30배. 똑같은 복음이 떨어졌는데 토양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받은 복음은 같은 복음이지만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60배가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것을 주셨다 하는 것이 이 시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같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요.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라고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참 아들 디도. 우리가 어제도 청년부에서 그런 교제를 좀 했습니다만 누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누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구원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잘 못하게 되면은 잠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지만은 구원받아 놓고도 신앙생활을 안 하고 다른 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 또 교회에 나와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추구해 갈 때 이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구원받았지만은 또 구원받은 이에 우리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나타낼 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말씀대로 나의 참 아들 디도다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참 아들이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한테 쓰질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쓰질 않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참 아들이라는 이런 단어를 쓸 때는 이 디도라는 성도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신뢰성을 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각자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편지를 쓴다고 해. 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는 성령님이 역사하신 삶이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쓴 이 글 내용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신 그 말씀들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말씀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 편지를 쓴다고 그러면은 참 아들이라고 붙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내 자신 한번 생각해 보면 나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참 아들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을 것인가? 참 아들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성스러운 믿음, 믿음의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히고 삶 가운데서 거짓 것은 배척하고 또 하나님을 위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삶 가운데서 이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고 그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요 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제가 이제 전국교회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는 성도님도 참 많아요. 부산에도 계시고 또 대전에도 계시고 또 서울에도 계시고 많은 지역에 성도님들이 계세요. 어떤 성도님들을 머리에 딱 떠오를 때 그분의 삶이 머리에 같이 옵니다. 디도라는 사람의 이름은 디도라는 이름은 그의 삶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하느냐, 그것이 성도님들에게 알려집니다. 다 알려져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 계시든 아니면은 이제 호주에도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죠. 또 미국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 계신 성도님들을 떠올릴 때 거기에 그분의 믿음,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 이런 것이 다 뒷받침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시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것이 영원한 삶 가운데 들어간 영혼의 삶을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순간에서 영혼으로 영혼 속에 들어온 삶이 우리의 삶이 간단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혼의 삶이 시작됐어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어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세상 것이 아니라 물론 세상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런 삶들이 이제 제곱제곱 이제 기록이 되어 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디도는 참 아들이라는 이런 이름을 받기에 아마 합당한 그런 성도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인사에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 따라갑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가 가는 곳에 평강이 임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이 디도의 개인적으로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부분은 특별한 일반적인 인사라기보다는 특별한 하나님께 복을 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숨겨져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디도가 제가 좀 그 말씀을 여러 군데로 좀 찾아보면서 보니까 디도가 그 나오는 지역들이요 대표적으로 뭐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만은 세 군데를 좀 보니까요 그 고린도 후서 7장 6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 지방이 나옵니다. 이 디도의 사역지가 고린도였어요. 이 고린도는 잘 아시는 대로 음란한 도시고 그리고 방탕한 도시입니다. 이 디도가 생활한 곳이 그런 곳이었어요. 또 달마디아라는 곳이 나옵니다. 달마디아. 이 달마디아라는 곳이 나오는데 유고슬라비아를 말한다고 그래요. 달마디아가. 근데 이곳은 싸움을 좋아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싸움을 좋아하는 곳. 또 한 곳은 그레데가 나오죠. 이 디도서에 이제 그 그레데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가 봐요. 그레데는. 근데 이 고린도, 달마디아, 그레데 이거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세상에 이 세상은 방탕한 곳이고 음란한 곳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싸움을 좋아해. 여름에 이제 불쾌지수가 좀 넘어가면은 이곳저곳에서 싸움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차가 이렇게 길에다가 두 대 이렇게 세워놓고 나와가지고 백주에 그 자동차들 옆으로 막 지나가는데 서부할극 하듯이 막 우통을 벗어져 치고 싸우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막 싸워요. 세상 사람 잘 싸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지. 저희도 거짓말 습성이 있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입에 파수꾼을 둬서 뭐 하얀 거짓말, 검은 거짓말 뭐 그런 거 생각은 없이 거짓말을 말, 이 거짓말이라는 거실에는 단어가 붙으면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여튼 이 고린도 달마디아 그레데는 이 세상을 뜻하는 곳입니다. 이 디모데가 사역했던 이 장소는 바로 이 세상을 뜻하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린도요, 달마디아요, 그레데와 같은 곳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기 적합한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더럽고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몰라요. 옳은 일 하는 자를 그르다 하고 그른 일 하는 자를 옳다 하고 이 세상입니다. 또 얼마나 싸움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애들을 정결한 처녀로 아름다운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그 흙먼지가 날리는 이 세상에 그 깨끗한 흰옷을 간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덧입혀서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이 세상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디도에 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좀 보니까요. 고린도 후서 2장을 잠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 제가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다냐로 갔노라. 이렇게.
참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참 뜻들이 다 이렇게 숨겨져 있죠.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 전도자 아닙니까?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복음 전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면은 그 복음 전하는 데 막 휩쓸려 들어갑니다. 복음 전하다 보면은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해 본 사람들은 알죠. 거기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걸 쏟아붓게 됩니다. 그게 복음을 전해요. 이 사도 바로 죽기 살기로 복음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심령이 편치 못함으로 갔다. 마케다니아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 디도가 얼마나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디도.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무대의 전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는 일을 볼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생기게 되면은 교회를 세웠죠.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명 가운데 보기에는 교회입니다. 결국은. 이 오늘날에 지역교회들이 지금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이제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하늘의 소식들을 통해서 양육을 시키고 일꾼들을 길러내고 또 다시 파송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지역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대목이잖아요. 밖으로는 이제 육체가 편치 못하다고 그랬어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되 밖으로는 다툼이고 이 영적인 다툼이죠. 그리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에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용장도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가 옴으로 위로를 받게 하셨다. 그 믿음의 기라섬 같은 그 믿음의 장수 이제 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위로를 해 주시는데 이 디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해 주시는 그런 이 디도라는 인물이 참 그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미치는 영향을 여기에 잘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12장 18절에요.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 이의를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나옵니다. 디도가 너희에 갔을 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 때 이 디도가 자기 이의를 취하더냐? 제가 이제 이 주님 안에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앉더라도 조금 좋은 장소를 찾아서 앉으려고 그러죠. 또 성도는 모인 가운데 가더라도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 가려고 합니다. 그런 곳에 앉으려고 합니다. 자기 쪽에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그게 저 자신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주님 안에서 성장하면서 눈이 열리게 되면은 내 좋은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그랬죠.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네 원하는 것으로 가거니와 이제 늙어서는
원치 않는 자가 와서 내게 띠띠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의 초기에, 우리가 신앙의 초기에 있을 때는 나의 원하는 곳, 나의 의지를 따라서 이제 가게 됩니다. 믿음의 삶을 추구해 가죠. 그런데 점차 우리가 이제 시야가 넓어지고 삶이 주님의 삶을 더 추구하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하고, 내가 먹고 싶다고 먹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로리 할아버지 오셨는데 우리가 똑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김치 뭐 이런 거 잘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괜찮냐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형제님이 아프리카 선교서 선교 17년 18년을 하셔가지고 먹는 데는 이제 뭐 뭐든지 갖다 드려도 잘 드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먹는 거에 구애를 안 받아. 잠자는 거에 구애를 안 받아. 그만큼 이제 성숙한 거죠.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삶이. 우리가 초기에는 안뜰에도 좋은 장소, 또 교제하는 교제의 장소도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지만은 이제 점차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장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장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시간, 이런 것들을 추구해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추구해 가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배워갑니다. 이제 디도는 너의 이익을 취하더냐 그랬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취하더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느 성도를 대할 때요,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지 아니면 이타적인 것인지 하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 자기를 이롭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그 길을 가는지, 이것이 믿음의 척도가 됩니다. 믿음의 삶의 척도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지,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는 삶인지, 주님이 나타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제 이 디도의 삶을 세 가지를 봤는데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이렇게 했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 동무라는 뜻은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를 동무라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친구입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동무라고 칭하는 어렸을 때 친구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리고 나의 동역자다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디도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제가 말씀을 한 서너 군데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이 디도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디도가 얻게 되면은 복음의 문이 열려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힘을 잃게 만드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 또 사도 바울이 극도로 두려움과 또 영적인 싸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디도가 오므로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이 디도라는 사람은 참으로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그런 힘을 제공하는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자기 일을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청렴 결백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주님 안에서는 조금 청렴 결백이라는 단어가 주님 안에서는 세상적인 용어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별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의 의지를 꺾고 주님을 순종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러한 이 디도의 삶의 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동무라고 또는 동역자라고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분이 바로 디도였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디도는 그러한 삶을 표현했어요. 디도는
이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통해서 디도의 그런 삶의 어떤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는 아직도 서툰 면이 많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정말 어떤 성도에게 훌륭한 영적인 낙담되어 있는 성도에게 얼굴만 비춰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굴만 비춰줘도 돌아선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되죠. 안 그래? 얼굴만 비춰줘도 돌아서요. 마음이. 근데 얼굴만 비춰줘도 마음이 풀어지는 성도 얼마나 좋습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 오늘날에 그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 힘이 우리에게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녹이고 내 이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런 답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마음을 녹여서 주님이 저를 쓰시게 되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문안하고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벌써 애기들도 알아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싫어하는 사람인지 탁 보면 압니다. 자기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탁 보면 알아요. 사람이 애기도 벌써 아는데 성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정말 말 한마디 하더라도 곱게 마음을 위로하는 말로 하시는지 아니면 한마디 하더라도 어려움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압니다. 우리의 이 삶의 표현이 이 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영향력을 주는 영적인 영향력. 하늘의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도들 아니에요? 하늘의 것으로 살잖아요. 이제 하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이렇게 나누지는 끼치는 그런 삶 이게 필요한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 무대의 주인공이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미쳤던 기도입니다. 조용하게 숨어져 숨겨져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무대 가운데 이렇게 전면에 나타나고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평가하실 때 이제 하나님 향기를 얼만큼 많이 드러냈는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하나님의 길을 바로 갔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 평가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런 삶을 표현하고 산 분이 바로 이 디도입니다. 깨끗하고 그러면서도 양심적이고 그러면서 바르고 곧고 자기의 길을 꿋꿋하게 가는 것이죠.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꿀을 바르지 말라 하는 성경 말씀이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꿀을 바르지 말라. 소금을 치라, 그럼 기억나시죠? 레위기서에. 이제 그 화목제에 꿀을 넣지 말고 거기에 소금을 넣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 가운데 도대체 꿀이 뭔가? 제가 나중에 주님이 깨우쳐주셨는데 제가 사람을 대할 때 꿀을 많이 바르더라고요. 호감을 살려고 오바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아주 피곤해요. 계속 호감을 주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제를 있는 대로, 내 가진 대로, 나는 이런 모습이에요. 생긴 모양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가식이나 위선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참 서툰 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함께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하고 그러한 내 마음 거기에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교제 가운데 주님이 도우심으로 내 눈이 밝아지고 내 마음이 넓어져서 주님이 역사하는 그런 교제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조심을 많이 하고 처음에 교회에 이렇게 오실 때는 참 서로 관계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 1년 2년 한 몇 년 지나다 보면은 그때 조심하고 뭔가 잘하려고 하던 그거 싹 다 어디로 가버리고 함부로 하는 것이 막 드러나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이런 게 막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그 상 가운데 이제 막 자기가 좋은 대로 자유함, 자유함이라는 것은 너의 자유함으로 육체 기회를 삼지 말고 피차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이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자기의 육체로 기회를 자유롭게 사용한 그때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이 성숙한 삶, 뭔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내 육체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믿음과 인내와 절제와 양성과 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죠. 이런 것들로 사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지 않는가.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지금 하나님 무대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짓과 말과 표현 이런 행동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걸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그 삶의 표현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적혀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은 육체로 그대로 드러나고 맙니다. 육의 그 모습은 냄새 나는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줍니다.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요, 이런 참 못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향기를 내게 만듭니다.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표현하느냐, 내 것을 표현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나의 삶이 이제 주님 안에서 지금 우리 현재 무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제 이 성경의 많은 표현들이 그 삶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그 삶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표현하느냐, 내 것을 표현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죽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삶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삶을 끝냈다는 것이에요. 계속 나의 삶을 고집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한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듯이 이제 이 삶 가운데서 우리의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표현하는 삶,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이 디도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러죠. 전부 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들끼리 서로 전쟁을 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되라는 것입니다. 첫째가 되지 말고 두 번째.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섬김을 받는 자는 어린 자입니다. 연약한 자가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성화되는 것은 이제 섬기는 자입니다. 이 디도는 섬김의 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대 뒤에서 조용히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돕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무대 전면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때가 되면은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전면에 서려고 애를 쓰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전면에 서서 일하려고 마음을 쓰면 안 됩니다. 어느 성도든지 전면에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은 어느 날인가 주님께서 불러서 전면에 세웁니다. 주님께서 세울 때 그게 진짜죠. 내가 서려고 그럴 때 그 사람은 영원히 무대 전면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조용히 겸손히 섬기는 삶,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최고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섬기는 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를 불러서 주님 일을 하시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기절 또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아, 죄송합니다. 8장 1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그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이다. 이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부모가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아마 아들 훈련소에 들여보내놓고, 저도 이제 아들 훈련소에 들어갈 때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저희 자매를 보니까 눈물 이렇게 흘리더라고요. 훈련소 연변장에 이렇게 집합시켜놓고 아들이 들어가면서 자꾸 뒤돌아봐요. 그전엔 부모 쳐다보지도 않던 아들이. 쳐다보지도 않던 그 아들이 연병장에 들어갈 때는 자꾸 쳐다봅니다. 자꾸 뒤돌아봐요. 부모 마음이 짠해요. 뭔가 허전해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두 번째로 훈련소에서 옷 보내올 때 그 사복 보내죠? 사복 보낼 때 그거 보면 또 눈물이 나요. 이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뭔가 이렇게 허전하면서도 애틋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이게 간절한 마음입니다. 자식을 위한 마음. 이게 있거든요. 성도가요, 간절한 마음, 성도의 간절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간절한 마음. 성도의 간절한 마음은요,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주님이 육체에 계실 때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정말 안으로 환란이요, 밖으로 환란이요, 뭐 동족의 위험이요, 또 뭐 길의 위험이요, 배 탔을 때 뭐 배가 뒤집어지고 참 여러 가지 환란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교회를 위한 그 고통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위한 고통.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신부. 이 교회가 신부잖아요. 사도 바울도 역시 교회였습니다. 성도님들이요,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교회의 마음이 열리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성도님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그 같은 간절한 그 마음을 디도에게도 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디도에게도 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이것이 있기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말씀 가운데 이 디도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갔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이 디도가 너희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간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건 벌써 다 지나간 이야기예요. 성경으로 기록된 과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기록된 이 말씀들이 오늘날 살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이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남은 이 육체의 삶을 허비하고 정말 의미 없는 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정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애를 쓰지만 주님 안에서는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했을 때는 실패를 봅니다. 명심하시고 이제 정말 섬기는 자로 그 마음을 드리고 섬기는 자가 되려고 했을 때 주님이 이제 세웁니다. 주님이 세울 때 그 삶은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제가요, 주님이 일을 한다고 주님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좀 주님 부르심을 받아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먹고 일을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얼마나 제가 부족한지 정말 부족하더라고요. 참 주님 일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배웠어요. 배운다는 것은 많이 얻어맞았다는 겁니다. 해석을 쉽게 하면 많이 얻어맞았어요. 많이 얻어맞았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돌이켜볼 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일을 하시면서 많이 얻어맞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안 되죠? 네, 그렇지만은 그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이 얼만큼 잘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성장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는 만대일, 천대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했을 때 적군들이 감히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앞에 이제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왕같은 제사장들로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주님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에게 무엇이 있구나, 저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말씀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과해서 하나님 우리를 쓰심으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